그러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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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난번 영상 보고 네. 만나고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그거예요. 우리 디퍼런셜이 네. 보면 코너에서 좌우 회전차를 이제 주기 위해서 네. 개발된 그런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코너에서 이렇게 돌 때 바깥쪽 회전수가 많이 늘어나면 안쪽 회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 출력 전달이 바깥쪽으로 예. 가게 되고 안쪽으로는 회전수 예. 자체가 줄어드는 메커니즘인 예.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게 LSD라 LSD가 골고루 출력을 이제 상황에 맞게 배분을 하면서 예. 안쪽 바퀴에도 출력을 주는 거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예. 나 같은 경우에는 LSD 있는 고출력차 같은 경우에는 LSD 있는 차를 주로 타다 보니까 예. LSD가 없는 차량이 고속에서 만약에 바퀴가 이제 슬립을 하기 시작할 때 예. 바깥쪽 바퀴가 예. 그때의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막연하게 예. 바깥쪽이 슬립을 하기 시작하면 더 빨리 도니까 안쪽으로는 예. 당연히 출력이 예. 더 안 가서 예. 차가 더 예. 뒤쪽이 이제 예. 미끄러지는 쪽으로 더 튕겨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질 거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실제는 예.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서 예. 지금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예. 알고 있는 머릿속으로 자, 그럴 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쪽 턴을 주고 있어요. 턴을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쪽 바퀴보다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야 되는 거 맞죠? 그죠? 더 많이 돌아야 되는 그쵸. 거. 근데 이 상황에 만약에 내가 구동을 딱 줬어. 그래서 두 타이어가 자 동시에 접지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대개 이 경우는 자 차가 이쪽으로 턴을 하면 어느 쪽 타이어에 하중이 빠져 있죠?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왼쪽이 빠지고 오른쪽이 그러면 하중이 빠졌다는 건 얘기는 접지력이 떨어졌잖아. 이 상태에서 내가 LSD가 없는 상태에서 앞에서 딱 주면 이쪽 바퀴로는 구동력이 제로. 구동력 100이 일로 와서 윙 헛돌아요. 아,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네. 내가 궁금한 건 네. 코너에서 네. 이제 이거를 가속을 쭉 하고 있는데 네. 한계를 싹 지나가서 네. 바깥쪽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아니, 그런 타임. 바깥쪽이 미끄러지기 전에 코너에서는 안쪽 바퀴가 먼저 미끄러져. 하중이 작으니까 이쪽. 그래서 접지력이 떨어지는 타이어 쪽으로 LSD가 없는 상태에서는 접지력이 떨어지는 바퀴 쪽으로 구동력이 다 가버리고 안쪽으로 가버린다. 다 가버리고 이쪽 바퀴는 실제로 구동력이 제로로 가요. 허동이 허당이 되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동이 하나도 안 변하지. 거동은 하나도 안 변하고 하나만 휙 떨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의 LSD는 내가 왜 LSD가 더 위험하다고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 하면 이 상황의 LSD는 얘까지 미끄러뜨려. 그렇지. 그래서 뒤가 틀어지는 거야. 구동을 배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LSD가 이상적일 때는 얘도 접지에 있고 얘도 접지에 있을 경우는 이상적이지. 그런데 힘이 그 이상이 되거나 접지력이 그 이하가 됐을 때는 이쪽 바퀴마저 미끄러뜨려 버리면 오히려 멀쩡히 갈 수 있는 길을 뒤가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벤츠 AMG는 어떻게 보면 윙 가다가 힘은 너무 세잖아. 사실 AMG가 M보다 힘이 더 세단 말이야. 그런데도 툭 건드리면 여기만 윙 헛돌고 백면을 딱 보면 흰 연기에서 싹 나고 있어. 그러니까 차는 아무렇지도 않아. 자 그때는 어쩌냐면 거동도 하나도 안 흐트러지고 앞으로 가지도 않아. 그냥 그렇지 말고 미끄러지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식 제어장치 들어왔을 때 느낌이랑 다르죠. 전자식 제어장치는 감속을 하든지 브레이크를 걸잖아. 뭐 이거는 그냥 줄이던가 뭐. 그냥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쑥 밀려가고 있는 상태하고 같은 거예요. 악셀은 밟아도 차는 안 가. 그러니 힘이 아무리 세도 기분 되게 안 좋겠다. 그렇죠. 힘이 아무리 세도 랩타임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여기가 누가 봐도 치고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밟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헛바퀴만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헛바퀴 자, 그럴 때는 그래서 LSD 없는 차는 악셀을 살짝 빼야 돼요. 백미러를 보면서 악셀을 살짝 빼서 뒤가 붙었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가속한다. 그러니까 번거롭잖아. 왜냐면 지금 누가 봐도 가속을 해야지 갈 수 있는 타이밍에 악셀을 가지고 출력을 조절하고 있으니 차가 어떻게 빠르겠어. 안 빠르지. 나는 LSD 있는 차를 타야겠다. 당연히 FR 그러니까 엔진이 앞에 있고 휠베이스가 제법 긴 FR은 LSD가 없으면 병신돼요 차가. 그러니까 미드십도 네.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아 미드십은 그러니까 출력이 세면 출력이 그렇지 미드십도 물론 출력이 아주 세면 필요해요. 그런데 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약간 필요했어. 힘이 워낙 세니까 지금. 몇 마력이죠? 250마력이에요. 그런데
무게에 비하면 출력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LSD가 필요했다는 시간 간격을 얘기한다면 길지 않다. 뭐 한 0.몇 초. 싹! 자, 그 LSD는 사실은 고속 코너에서는 필요 없어요. 이런 차들은 고속 코너에서 아예 필요 없어. 쇼턴. 아, 우리 사실 방금 쇼턴인데 이 쇼턴에서 쇼턴을 싹 주고 구동을 딱 했을 때 안쪽 바퀴가 싹 미끄러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MR은 악셀만 한번 살짝 빼뜨기면 다 붙어져 이거. 근데 FR은 안 붙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R은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에 MR에 LSD가 있으면 어쨌거나 차가 돌아가는 차가 우리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네 바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거나 LSD가 없으면 뒤에 바퀴가 회전차가 자유롭잖아, 그죠? 그러면 돌아가는데 유리하죠. 코너 진입에서 LSD가 좌우를 묶어버리면 코너 진입에서 안 돌아. 차가. 네, 내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네. LSD가 없는 차로 원도량 네.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기 웃긴 게 뒷바퀴 안쪽 뒷바퀴 타이어에서 그렇지,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네, 난 이거는 이해했어. 왜냐면 네. 이게 작은 구간에서 하는 거라 거의 관성의 영향 없이 엔진 힘만으로 차를 돌리는 거라 그거는 이해가 가더라고. 근데 이제 고속 코너에서는 관성의 영향을 받으니까 바깥쪽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니죠. 이해가 가네. 그 직전에 메커니즘이 네. 이제 판단하고 이제 구동을 이때까지 내가 반대로 네. 빼준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네, 아니죠. 그러니까 구동 일반 디퍼런셜은 구동력이 쉽게 갈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접지가 떨어지는 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게 LSD.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네. 왼쪽에 그런 걸로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그렇죠. 안쪽에 자, 그걸 보내버린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스테렉스 LSD가 왜 달려 있냐는 거야. 스테렉스가 뭐 코너에서 헛바퀴 쳐서 달려 있나?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내가 스테렉스에다가 스테렉스 옵션에 LSD가 아니, 있어요. 스테렉스에 그게 있는 줄도 몰라. 그 사람 모르지. 자, 스테렉스가 자 길을 가고 있어요. 가다가 한쪽은 흙길을 살짝 밟았어.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흙길에는 접지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거기만 헛바퀴 치고 차 안 가. 그럼 빠지는 거야 그냥. 하지만 LSD가 있으면 이쪽 아스팔트에 컨택해 있는 한쪽 바퀴가 회전을 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LSD는 스포츠카도 쓰지만 맞아요. 험로에 가는 차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국산 SUV에 LSD가 없어. 스테렉스가 있어. 근데 옛날에 자동차 경주를 보는데 타이어가 한쪽 바퀴가 이탈을 한 거예요. 뒷바퀴에 구동축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가 네. 운전자 가려오는데 한쪽이 헛바퀴를 도니까 네. 반대쪽인 이제 구동을 안, 전달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못 가고 있는 거야. 네. 운전자가 내리더니 뒤에서 무슨 쇠파이프 같은 거 꺼내서 네. 헛도는 바퀴를 땅을 네. 걸어가지고 그렇지. 고정을 하니까 그렇지. 그때부터 반대쪽 그렇죠. 바퀴로 그렇죠. 네. 그때 이게 디퍼런셜이구나라는 그렇죠. 걸 자,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좋은 일을 잘했어요. 랠리카는 시합하다가 한쪽 바퀴가 빡 날아갔어. 근데 가. 왜? 가야지. LSD가 락율, 락된 율이 높으니까 네. 갈 수 있는 거지. 요즘은 고정도 많이 하더라고 양덕들은. 그 이제 용접으로 네, 용접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락, 락을 지키지. 네. 락. 근데 이제 이런 장치가 또 벤츠, 결국은 또 벤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1980년대에 이미 선택적인 디퍼런셜 락 장치가 있었어. 그래서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디퍼런셜 락이 이미 있었어. 그거를 AMG에 안 넣어줘요? AMG 아니라 일반 E클래스에도 있었어요. 왜? 아, 근데도 이거는 스포츠용이 아니고 눈길용. 아, 아 탈출용? 예. 네. 그래서 그거는 LSD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오픈 딥으로 다니다가 딱 조건이 되면 락을 딱 시켜버리는 거야. 미끄러울 때만. 저속에서 눈길을 한쪽이 빠져서 눈길이 빠져서 못 나가면 딱 락을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진공차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뒤로 다 락을 걸면은 그러면 험로 탈출은 최고일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하지? 그래서 잘 안 하지. 일반적으로. 사진공차가 안 타가지고 내가 모르겠어. 왜 안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된 차를 가지고 포장도로 타면 아 타이어 엄청 힘들죠. 회전수 네. 차이를 맞아요. 야, 코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약간만 변해도 안 되고 후륜도 그래요. 후륜도 그렇죠. 용접한 걸 보니까 막 소음 그리고 뭐 이 바퀴가 네. 걸르지 못하는 이게 엄청나더라고. 마츠다 미아타 미국에서 하는 원메이크가 다 뒤에 락을 지킨 거야. 그래서 걔들은 어떻게 해, 들어갈 때 다 돌려가지고 들어가잖아. 왜 안 돌리고 흔들고 끄면 그냥 언더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FMR들은 내 생각에 뒤에 디프를 지져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스스로가 잘 돌아가는 차니까
뭐 좀 안 돌려는 성질이 있어도 되거든. 근데 만약에 FR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더 안 돌아. 병우님 지저드려요? 그래서 뭐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앨리스도 자연읽기일 때는 그 출력으로는 LSD가 전혀 필요 없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이 정도 출력이 오니까 아 요만큼 LSD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타이어 접지가 너무 세서 그래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어 접지가 세면 오히려 LSD는 더 필요 없죠. 더 붙으니까. 근데 이 타이어에 지금 이 출력으로도 약간의 그 구동력 손실이 있어 지금 셔터에서. 근데 이게 트랙 가면 또 의외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트랙은 이렇게 저속턴이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좀 특수한 코스니까.